주학년에게 묻는다. 세상 악랄한 OX 퀴즈. 질문을 듣고 3초 안에 대답하세요. 멤버들 중 내 패션 센스가 가장 좋다. 3, 2, 1.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기 돼지인 것 같다. 3, 2, 1. 나는 제주 방언만 사용해서 호감 있는 상대를 유혹할 수 있다. 3, 2, 1. 나는 귀여운 것보다 남자다운 게 더 잘 어울린다. 3, 2, 1. 은근 취향이 고전적이라는 평이 있다. 나는 멤버 중 가장 애어른 같다. 3, 2, 1. 멤버 중에 패션 센스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저희 더보이즈에는 패션 담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활하고 유형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둘 다 되게 개성 있게 옷을 입어요. 좀 본인이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어요? 수트 아니면 자켓에다가 큐리닝 바지를 입는다던가 좀 언밸런스한 것도 좋고 수트가 딱 핏 떨어지는 것도 좋아요. 카메라 딱 보고 엔딩 좀 네. 괜찮아요? 네. 다 왔어. 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기 돼지는 아니다.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지. 성인입니다. 네, 성인입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네. 성인 돼지다. 살짝 그게 어른 돼지다. 제가 진짜 맛있게 먹어요. 많이 먹지는 못해요.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호박죽 못 먹어요. 뭔가 먹기 싫어했었는데 엄마가 먹으라고 해갖고 막 억지로 먹어갖고. 제주 소년이잖아요. 보통 자주 쓰는 제주 방언이 있어요? 엄마나 누나랑 이렇게 전화하면 지금 뭐하면? 이렇게 물어보긴 하죠. 뭐하면?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이게 제주 방언으로.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특이한 제주 방언 한두 개만 소개해 주세요. 짓을 뭔지 아세요? 감자. 네. 자, 그럼 감자는? 고구마? 맞아요. 고구마가 감자예요. 남자다운 게 더 잘 어울린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남자다운 게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이제 성인이니까. 되게 성인을 강조하시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없었는데 귀여운 것만 하니까 멋있는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막 수트 같은 것도 입어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어필하고 싶은 매력. 귀여움보다는 상큼한 그런,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큼한 매력 3종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상큼합니다. 내가 가장 애어른 같다 라고 오를 해주셨어요. 네. 옛 것을 좋아해요? 다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런 시대나 이런 걸 상관없이 되게 다 좋아하고 그래요.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요새는 지금 중국 음악도 듣고 일본 음악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장 애어른 같다라고? 취향, 취향. 취향? 네네. 노래 같은 경우에는요. 노래방 가면은 Tears 부르고요. 네. 지금 한번 가능할까요? 아, 근데 무반주 해야 되죠? 얼굴 안 입고 부를게요. 너무 창피하니까. 노래방은 재밌어야 돼요. 아, 원, 네. 아, 투, 아, 원, 투. 노래방은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재밌어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3, 2, 1. 야, 이거 너무 쉽다.